자, 여기는 부산의 한 재수학원이에요. 자, 이 작품 속의 봄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라고? 자, 자신의 사랑을 임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박동우, 너 아까부터 무슨 생각하니? 혹시 선생님도 그런 마음 아세요? 뭐? 정말 그런 마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훈 학생도 요즘 온통 머릿속에 선생님 생각뿐이에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손서영쌤은 명문대 국문과를 나와서 국어를 가르치는데 별명이 바비 인형. 보란 듯이 대학생이 돼서 선생님을 찾아올게요. 우리나라 최고 명문으로 손꼽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야, 이거 뭐야? 그리고 아까 그 선생님을 만납니다. 저 이제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누나는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당시 동훈 씨 나이는 20살, 손쌤은 33, 무려 13살 차. 게다가 동훈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손쌤은 부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자, 약간의 장애는 오히려 사랑을 더 불타오르게 한다. 그렇죠, 맞죠.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뜨거운 롱디 커플이 된 거죠. 일단은 서영 씨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꽤나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겠네. 네. 사업을 크게 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울산공항 쪽에 20억 상당의 땅을 서영 씨에게 물려줬거든요. 동훈 씨가 갖고 싶어하는 거는 뭐든 척척 선물해주고 가끔은 용돈까지 지어주는 애인이었다. 최고네요. 최고 최고. 자, 그렇게 두 사람은 무려 7년을 만났습니다. 와. 20살이던 동훈 씨는 어느덧 27, 대학원생이 되었죠. 설 연휴를 맞아 두 사람은 오랜만에 부산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자기 왜 이렇게 긴장했어? 무슨 일 있어? 그러자 동훈 씨가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엽니다. 나 이제 취직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결혼도 생각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 7년을 만나는 동안 동훈 씨도 고민이 많았대요. 동훈 씨 나이가 27이면 여자친구는 벌써 40이거든요. 그렇죠. 주변의 반대도 있었을 테고 롱디 커플로 지내다 보니 서로 오해도 생기고 결국 이별을 결심한 거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별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아하. 나 너 없이 못 살아. 우리 땅 팔아서 외국에 나가 살자. 그녀의 눈물 섞인 애원을 뒤로하고 동훈 씨가 서울로 올라온 지 석 달 뒤. 응?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동훈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 나 임신했어. 자, 머리가 하얘진 동훈 씨는 아무 연락도 못했대요. 그 무렵 같은 학교 여학생과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이번엔 동훈 씨의 새 여자친구에게 메시지가 왔어. 전 여친이었던 서영 씨였습니다. 뭘 보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저 임신 몇 주예요. 우리 아이 태명은 콩알이고요. 결국 동훈 씨는 서영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눈물로 동훈 씨를 붙잡던 그녀가 갑자기 농약병을 꺼내들더니 넌 우리 아기 원치 않지. 그냥 아기랑 같이 죽을게. 말리지 마! 음독을 시도했다. 동훈 씨가 병을 빼앗아 다행히 불미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막아야지. 그 뒤로도 잊을만 하면 다시 연락이 왔대요. 어느 날은 임신 중절 수술을 했으니 신경 꺼라라고 했다가
다시 연락 와서는 수술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애를 책임져라 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애를 낳는다는 거야 어쩐다는 거야. 소식이 끊긴 지 한 달이 훌쩍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웬 남자들이 동훈 씨를 찾아왔어요? 어? 박동훈 씨 계시죠? 경찰입니다. 담당 검사님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아우, 웬일이야. 아우, 웬일이야, 진짜. 안 돼, 제발 살아있어라. 그날 우리가 창고에 조사 받는 시간이 그때 2010년 10월 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한 이야기가 애는요?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되게 궁금했는데 이제 혹시 저 출산을 했냐고 물어봤었고 피해자가 체포된 시간이 9월 달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서영 씨 스스로 잠적한 게 아니라 경찰에 긴급 체포가 돼서 연락이 끊겼던 거예요. 당시 세간을 발칵 뒤집은 어떤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다른 사람의 시신을 화장해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민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죽었다는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타내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뭐야? 진짜야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망한 여자의 인생을 아예 송두리째 훔쳐서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했던 거군요.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 불린 이 사건. 자, 지금부터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은 손 씨의 심리를 천천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손 씨가 경찰에 체포된 건 2010년 9월 10일. 부산의 한 보험회사에서였어요. 어머. 저기 하얀색 모자와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바로 손서영이에요. 잠시 후 들이닥친 형사들 곧장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나한테 오세요. 나한테 오세요. 나한테 오세요. 안 있어요. 아니거든요. 안 돼, 안 됐을 때. 지금 유지하고 있다. 아니, 지금 팀이 시작합니다. 그냥 좀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제 프로 갑니다. 갑니다. 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을 타러 왔다가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에 체포가 된 겁니다. 근데 연행되는 그 순간까지 손 씨가 외친 말은 하나죠. 난 손서영이 아니다. 손서영이 타려던 사망보험금이 바로 손서영의 사망보험이었거든요. 손서영은 죽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4개의 생명보험을 들어놓고는 다른 사람의 시신으로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서 자기 보험금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거죠. 손서영이 언니 행세를 합니다. 근데 이 사망보험금 총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4억. 어? 그럼 지금 사망보험금 24억을 타려고 본인을 대신할 누군가를 죽였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경찰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거의 없는 상태였대요.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이 사망하고 석 달이나 지난 뒤에야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경이 힘을 합쳐 공조수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 손서영 이름으로 사망한 사람은 26살 정 씨로 밝혀졌어요. 그런데 정 씨의 거주지는 부산이 아니었어요. 대구의 한 여성 노숙인 쉼터였습니다. 정 씨도 집안 환경 때문에 몇 년 동안 이곳에 머물렀대요. 그런 그녀가 쉼터를 떠난 건 사망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부산 가서 돈 벌어 은혜 갚을게요.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에 취직이 됐거든요. 그날 저녁 자신을 데리러 온 어린이집 원장을 따라 쉼터를 나섰습니다. 이 원장 누굴 것 같아요? 손 씨. 아. 손서영. 네, 손서영이었어요.
손 씨가 이 노숙인 쉼터에 처음 접근한 건 2010년 3월. 기억나시죠? 손 씨의 남자친구였던 동훈 씨가 처음 이별을 통보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전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 어렵게 산 경험이 있는지라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자립의 의지가 있으신 분은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드리고도 싶고. 그렇게 해서 대구에 있는 쉼터를 찾아간 거죠. 그곳에서 소개받은 정 씨를 부산으로 데리고 왔는데 부산에 온 그날 새벽 정 씨가 사망한 거예요. 피해자를 타겟팅을 할 때 가족 간의 이제 관계도 끊기고 사회적 연결고리도 없어서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최대한 좀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의적으로 선택한 계획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 손 씨 진술을 보면 피해자가 그 자기랑 이제 술을 마시면서 성장 과정, 또 가족에 대한 불만 이런 신세한탄을 말을 많이 하고 자꾸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술 곳곳에 피해자를 좀 자살 쪽으로 연결시키려는 경향성이 좀 드러나요. 그러네. 자, 아까 손 씨가 경찰에 체포된 게 언제라고 했죠? 2010년 9월 10일. 사건이 벌어진 건 6월 16일 밤부터 17일 새벽이었거든요. 이미 석 달이 지났어요. 3개월이나 지난 뒤라 그날의 CCTV 영상은 이미 지워지고 없었대요.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은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했던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사건에 아주 결정적 단서가 나타납니다. 왜요? 검찰 측에서는 디지털 포렌지 센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컴퓨터를 갖다 압수를 해서 거기다 보냈는데 웹 피스토리 검사 결과를 보니까는 이제 그 독극물을 여러 가지 이제 메소밀이라든지 괴라목순이라든지 검색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었고 피해자 사방 후에 뭐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검색을 했던 것이 무수히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라목소는 제초제로 사용되는 농약이고 메소밀은 살충제로 쓰이는 농약이에요. 그중 메소밀은 무색, 무취, 무미가 특징이거든요. 손서영은 4월부터 이런 독극물을 검색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정 씨가 사망한 6월 17일을 기점으로 그 내용이 묘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 씨가 사망하기 전엔 독극물, 음독 등 범행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사망 이후엔 사망보험금, 사망신고 절차 등 범행 후 뒤처리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대박입니다. 보험 가입 시기도 묘합니다. 아까 손 씨가 가입한 생명보험이 총 몇 개라고 했었죠? 네 개?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 2010년 3월이에요. 남자친구에게 처음 이별을 통보받고 나서 유치원 원장인 척하며 노숙인 쉼터에 쪽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쪽지를 보내기 일주일 전에 생명보험을 가입한 거죠. 이후 손 씨는 6개의 생명보험을 더 들어요. 총 7개의 보험 중 4개만 보험사 승인이 떨어졌죠. 근데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한 시점이 언젠지 아세요? 바로 6월 15일. 쉼터에 있던 정 씨를 데리러 가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진짜로? 딱 봐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다. 배 검사님은 이 기록들을 가지고 손 씨를 추궁하기 시작했죠. 손서영 씨, 당신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2010년 6월에 메소밀 중독, 메소밀 음독, 메소밀 100ml 음독, 질식사를 검색한 기록이 나왔어요. 제가 3월에 2년 후에 자살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전에 검색을 했던 건데 6월에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해본 줄 진짜 몰랐네요. 그 생명보험 표준 약관에 보면 자살의 경우라도 가입한 지 2년이 지나면 그러면 보험금이 지급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진술 조서를 쭉 보면 말이 계속 달라져요. 보험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심장 이상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체포된 이후에는 정 씨와의 관계를 추궁을 당하니까 사살 사이트에서 알게 된 앤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언니 자기가 지금 그 계획했던 걸 실행했다. 자기가 이제 사살을 했으니까는 언니가 좀 와서 자기 좀 사고 처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둘러댔었던 거죠. 손 씨는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죽이지는 않았다고. 그냥 정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돈 생각이 나서 자신과 신분을 바꿔치기 한 거다라는 얘긴데요. 에 절대 아니죠. 당시 손서영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 분석가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가는 과정에서는 피해자랑 또 말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가 그렇게 위급함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데 이상한 점은 도착한 이후부터는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시동도 끄지 않고 지갑도 챙기지 않은 채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온다라는 거죠.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되게 당황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용도였거나 이미 이 사람이 내가 혼자 데리고 가지 못할 정도의 상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 씨가 사망을 하자마자 손 씨가 화장. 아, 그래. 그래서 한 줌에 제가 돼서 부산 앞바다에 뿌려지기까지 반나절도 채 걸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부검만 하면 사실은 확실히 알 수가 있었던 건데 그러지를 못해서 정황 증거들로만 판단을 해야 됐던 상황이죠. 저 손 씨가 파지 줍는 할머니를 어디서 이렇게 데려와서 그 돌아가신 분의 엄마라고 이제 거짓말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화장하는 게 가능하게끔 그런 짓까지 했던 거죠. 그 파지 줍는 어머님께 이제 페이를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고용을 하는 느낌으로 그럼 이제 사망 보험금 때문에 임산부가 저 멀쩡한 20대 여자를 죽인 거예요? 이 상속받을 그 상속받은 유산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임신도 했나 이게? 저도 그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손 씨의 진술에 아주 묘한 단서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언급을 저희 면담 때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검찰 면담에서는 수감 직전까지도 사귀고 있었던 이제 연결고리가 있었던 13살 연하의 전 남친에 대해서는 언급을 굉장히 꺼리고 있었고 회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분석가님이 보시기에는 좀 그 이유가 범행 과정에서 동기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는 점. 검찰에서 동훈 씨의 존재를 파악하고 소환 조사를 하려 하자 손 씨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남자는 이 사건과 관련 없어요. 조사하지 마세요. 그래서 검찰에서 남자친구가 혹시 공범은 아닌지 사건 당일 행적부터 조사를 했대요. 근데 동훈 씨는 당시 기말고사 기간이라 학교에 있던 게 확인이 됐어요. 알리바이가. 그럼 손 씨는 왜 동훈 씨를 조사하지 말라고 했을까? 진수리는 손서영이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아나요? 오늘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보험 사기와 살인에 관련돼 있다니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진수리는 손서영과 결혼을 전제로 사귄 거 맞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설 연휴에 손서영이 이미 결혼도 했고 딸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오빠 딸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놀랐습니다. 숨겨놓은 딸까지 있었던 돌싱이었던 거죠. 야. 출신 대학교도 손 씨가 말했던 그 명문대가 아니었고 20억 유산을 상속받은 부잣집 딸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또 하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지? 임신. 그지. 그 역시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구치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실제 이 여자가 임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확인 결과 임신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었거든요. 남자친구 앞에 보였던 자기 자신은 사실 다 거짓 포장이고 임신도 남자친구 잡아두려는 초강수였을 가능성이 비뚤어진 사랑이네. 근데 그중에 사실로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는 돈이죠, 돈. 20억 유산.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해봤거든요. 남자친구가 손 씨에게 이별 통보를 한 건 2010년 2월 중순. 이때 손 씨는 남자친구에게 유산으로 받은 20억 상당의 땅을 팔아 해외로 나가 살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두 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손 씨는 정 씨가 머무르던 대구 쉼터에 쪽지를 보냅니다. 남자친구인 동훈 씨에게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한 건 5월 말. 그 무렵 손 씨는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보름 뒤 6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하나 더 가입한 손 씨는 바로 다음 날 대구 쉼터에 정 씨를 데리러 가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정 씨가 사망하자 그 시신을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해서 화장 처리하고 사망 신고까지 끝낸 손 씨는 7월 초 다시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초음파 사진을 보냅니다. 그리고 동훈 씨의 새 여자친구를 찾아가고 그녀에게도 초음파 사진을 보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했다. 이건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정황상 네. 그러니까 이 범행이 남친을 잡을 마지막 수단 20억 네. 그 유산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네. 이 정도 계획성이면은 보험 범죄를 처음 저질러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손 씨가 보험 사기를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봐봐, 미치겠다. 아까 손 씨에게 숨겨놓은 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딸이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그걸 이용해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낸 거예요. 무려 47번에 걸쳐 약 1억 3,600만 원을 받았대요. 와. 재판에서도 손 씨는 끝까지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그래야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인데 어떻게 살인죄가 인정됐을까? 손 씨의 발목을 잡은 결정적 정황 증거. 바로 그녀가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남자친구 때문에 드러납니다. 보시죠. 왜? 시신이 없는데? 이게 진술에 의하면은 2010년 7월 3일부터 8일경 사이에 헤어져라 라고 얘기하고 헤어지지 않으면은 자기가 죽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랍에서 뭘 꺼내가지고 그걸 따서 이게 먹으려고 하는 그 신용을 내섰고 이거 마시면은 금방 쉽게 편하게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라서 그걸 갖다가 그 가해자로부터 그걸 뺏어서 그 언덕으로 던졌다. 그 병을 보여주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면서 그때 그 봤던 병이랑 똑같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메소밀에 대해 검색만 한 게 아니라 그녀가 직접 구입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야 이게 아이러니네요. 남자친구를 붙잡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남자친구 때문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어진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네요. 우와, 대박. 야, 살인 혐의가 시신이 없다는 이유로? 사체 유기만 인정해 징역 5년이 선고된 상황. 마지막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두고 배검사님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상고 이유서를 썼대요. 알 수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무죄를 쓰면은 진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 사건의 경우에 살인 혐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한 번 더 잘 따져보고 판단을 해라. 이렇게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이후 이어진 재판에선 손 씨에게 살인죄가 인정됐고요. 현재 그녀는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